학교 가기 싫어. 밥 먹기 싫어. 나는 왜 키가 작아? 제 성격이 뭐야? 공부는 왜 해야 돼? 친구랑 싸웠어. 나는 꿈 같은 거 없는데. 가지가지 오만가지 무한 고민에 빠져있는 부모들을 위한 새콤달콤 육아 처방전 괜찮아 부모 상담소. 아침 먹이고 땡 학교 보내려는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아유 민망해라. 아니 이 노래가 요즘 유튜브에서 그렇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전국의 엄빠 마음으로 개사를 해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혹시 이 노래 들어보셨나요 교수님도? 교수님은 안 들어보셨네요. 교수님도 혹시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있으신가요? 저는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요. 내셔널 지오그래피 뭐 그런 것도 뒤져보고. 네. 그러니까 저도 제 취향을 정말 눌러서 네. 들어가면 없는 게 없어요 요즘에. 그렇죠. 동물도 예. 있고 뭐 역사도 있고 네. 되게 다양하니까요. 제가 살짝 듣기로는 오늘 사연의 친구도 비슷한 어떤 고민을 안고 있다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얼른 들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야, 컴퓨터 이제 그만하자. 유튜브 그만 봐. 줌 수업 중이잖아. 민수야, 12시가 넘었는데 안 자고 뭐해? 이 시간까지 게임하면 안 돼. 아, 금방 잔다고. 자면 되잖아. 아휴, 저걸 어쩌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요즘 비대면 수업 때문에 컴퓨터 사용 시간이 너무 늘어나서 아이가 컴퓨터와 한 몸처럼 살고 있어요. 아이가 쉬는 시간은 물론이고 수업 시간 중에도 다른 친구의 발표나 선생님의 자료 영상이 나갈 때처럼 잠시 여유만 생기면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계속 보더라고요. 제 아이만 이런 건가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수긍을 해야 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게임과 유튜브 영상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컴퓨터와 꼭 붙어서 한몸이 된 초등학교 6학년 아이입니다. WHO의 게임 중독 진단 기준에 따르면 게임에 중독되면 조절 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일상 활동보다 게임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고 해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명확한 기준으로 아, 이 정도면 게임 중독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저는 이 친구가 네. 정확한 게임 중독이다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중독하면 굉장히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일부에서는 네. 많은 논란을 얘기하지만 네. 게임도 도박처럼 그런 행위로 중독이 될 수 있다라고 WHO가 걱정을 해서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게임 중독 병도 아니고 이름하여 네. 게임 이용 장애, 게이밍 유스 디소다라고 이름도 애매하게 했어요. 저희가 보통 일반인들이 아는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부모님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간단하지 않다. 실제 네. 뇌에서의 어떤 기전도 약간 달라요. 하지만 폐해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네.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많이 한다거나 무조건 일상생활을 못한다고 해서 중독은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어떤 제일 게 핵심이 두 개예요. 네. 내성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한 시간 한두고 끊어낸다고 했는데 네. 내일은 한 시간 20분, 한 시간 30분 이런 식으로 자꾸 늘어나요. 왜 그러냐면 네. 그만한 만족감을 뇌에서 만들려면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게 내성이에요. 또 하나가 금단 증상이라고 그래서 하는 걸 끊어버리면요. 네. 아무것도 못해요, 초조해서. 그래서 그 금단과 내성 증상이 두 가지가 다 강하게 있으면 네. 당연히 일상생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임 없이는 못 살아 이제 이렇게 네, 되고 그러면 내성이 생겼는지 그리고 금단 증상이 생겼는지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거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일상생활이 네. 무너졌는지 그 세 가지가 다 일단 그래도 이제 게임에 과몰입 정도는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은 네. 절대적으로 부모하고 감성적인 교감을 하는 시간이 적습니다. 부모님들 스스로도 집에서 계속 디지털 하시고요. 일도 하시지만 네. 부모 역시 그런 가치를 대한민국은 정말 너무 빨리 정서적인 교감의 중요성을 빨리 잃어버리는 사회예요. 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더 디지털에 빠지는 그렇군요. 예전에 교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게임은 하루 30분씩 정해두기보다 매일 참았다가 주말에 1시간 30분을 몰아서 준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라고 하셨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아이도 이 방법을 사용하면 도움이 될까요? 사연의 아이도 6학년이면 사춘기 접어들었죠. 네. 사춘기 문제와 이 아이는 게임의 문제 다 같이가 지금 들어갔는데
아, 저는 사춘기 아이들은 꼭 게임 문제가 아니라도 사춘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버겁거든요. 그 두 가지를 조금 냉정하게 분리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춘기는 이제 네. 우선 뇌 발달적으로 굉장히 다릅니다. 그 이전과는. 전두엽이 물론 발달이 어릴 때보다 많이 됐지만 네. 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잖아요. 그 모든 충동을 다 억제할 정도의 힘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확 기분 나쁜 거 조절이 힘들고 뭐 하고 싶은 거 조절이 힘들고 그러니까 불만이 항상 많아 얘네들이. 네. 그러면 조금만 또 좋으면 너무 달라붙고 네. 머리는 엄청 또 좋아요 이때. 인지 기능은 인지 능력은요 굉장히 똑똑해요 이 아이들이. 문제는 지혜가 아직까지 안 쌓였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서 그렇지.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 스스로도 이렇게 인지 기능은 너무 좋아지는데 네. 조절 능력은 없어지는 이 차이 때문에 본인들도 괴로워요. 두 번째 네. 심리적으로는 또 어떤 발달이 오냐면 이때는 기존에 부모나 사회에서 부여됐던 가치를 다 떨쳐버리고 자기만의 가치를 만들려는 강한 정체감 형성이 다시 옵니다. 부모의 어떤 그늘을 벗어나고 부모와 사회에. 사실 저는 어쩌면 사춘기를 통해서 인류가 네. 발전한 거 아닌가 생각해요. 사춘기의 이런 변화나 네. 아이들의 정체감에 대한 새로운 갈망은 우리 인류를 지탱했을 분명한 가치가 있는데도 문제는 부모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기존의 그걸 거부를 해요. 왜냐면 자기께 형성이 되려면은 쟤도 아니야, 쟤도 아니야, 난 나야 이것을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너무 심하게 부르짖어요. 찾아가는 과정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는 부모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해주려고 그러면 엄마 그때 안 그랬잖아. 이거 호시탐탐 기존의 어떤 모순, 부모의 모순을 찾아내고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항상 기가 곤두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모의 모순을 제일 잘 아는 자는 바로 사춘기의 내 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만 해도 이렇게 버겁고 무조건 반대로 지금 안티로 나가고 싶은 아이한테 어떻게 네. 게임을 조절하라. 어떻게 하겠냐고요. 섣불리 말할 수가 없네요. 오히려 하면은 더 역행하죠. 네. 더 할 거요. 이러고 아니면은 끝으로는 흥 해놓고 나 혼자 엄마 없을 때 입을 뒤집어 쓰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만약에 게임과 관련된 조절을 해주고 싶으면 네. 더 어린 나이에 규칙을 잘 설정을 했었어야 돼요. 지금 사연에 또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머님은 네. 어릴 때는 그런 대로 이제 적당히 좀 조절이 됐던 것 같은데 네. 가춘기 딱 드니까 이게 확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학년 때는 어떻게 게임 시간을 조절을 그래서 했을까요? 요즘의 아이들은 이제 옛날과 달리 그 IT 기기를 결국 네. 스마트폰으로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걸 사줄 때 계약서를 작성해야 돼요. 하루에 언제부터 몇 시간 쓰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는 어떻게 하고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거를 세세하게 다 쓴 다음에 사인하게 하고 정말 그걸 그대로 지켜야 돼요. 자신이 약속한 바를 지키게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하려면 아버지든 네. 어머니가 그 감시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서로 힘들어요. 해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사춘기 아이들은 네. 스스로 하겠다는 의욕을 만들어야 돼요. 이 아이들은 자기 의욕 없이 자기의 어떤 동기가 없이는 절대로 안 바뀌고 온갖 머리를 다 써서 몰래 하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이해가 돼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런 동기가 생기게 하는 데는 다양한 개인마다 굉장히 네. 차이가 심하거든요. 보통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운동을 격렬하게 좋군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만들어서 친구랑 어울리게 하고 경쟁을 시키면 분명히 아이들은 그게는 관심을 가져요. 운동도 가급적이면 혼자 너무 하는 것보다 상대가 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재밌는 운동 쪽으로 잘 유도하고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게임하는 시간도 줄어들지만 네네. 또 아이 스스로가 봐. 세상엔 너무 다양한 게 재밌는 게 많아. 그러니까 너무 한 개만 편식하는 건 좋지 않지 않니? 하는 걸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 경험들을 시켜줘야 그럼요. 그래서 되는군요. 제가 이 아이는 네. 사춘기 아이들을 기를 때 꼭 필요한 요건이 뭐냐면 네. 아이가 그래도 좀 자기 얘기를 틀어놓고 소위 말해 한김 부모하고의 긴장에서 벗어나서 한김 빼서 누구하고 얘기할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해요. 롤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아닌 어른 이때 부모가 아니면서 약간 다른 식으로 네. 아이들의 마음을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저는 현명한 어른이 좀 이끌어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아이야말로
좀 그런 존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게임을 계속 하게 놔두면서 게임하지 마라고 할 게 아니라 게임 말고 뭐 다양한 주제를 돌릴 수 있는, 관심을 돌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시켜주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분을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과 함께 게임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혹시 교수님도? 저도 이제 저는 우리 이제 큰아이가 굉장히 게임에 네. 많이 빠져 있었는데요. 네. 제가 이해해 보려고 정말 어려운 게임들 따라 하느라고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같이 하셨구나. 스타크래프트도 됐고 딱 한정된 시간만 한다면은 네. 온라인 게임도 함께 해보는 거. 혼자서 아예 혼자 쭉 빠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옆에서 같이 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끊어줄 수도 있고요. 이 친구는 또 게임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도 좋아해서 게임 영상이나 혹은 역사를 재밌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그런 채널을 자주 접한다고 하는데요. 평균 시청 시간이 하루 한두 시간 정도라는데 컴퓨터, 스마트폰 모두 합쳐서 디지털 기기에서 미디어를 접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가 적절할까요? 일단은 아이가 쉬고 일상생활을 하고 학업에 열중하고 하는 시간들 다 대해봐야 돼요. 예전에도 이제 그래서 게임 시간이 몇 시간이 적정한가 그런 얘기를 해볼 때 한국 아이들의 평균이 학교 가고 학교 갔다 오면은 서너시 되고 밥 먹고 그쵸. 챙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녁 되고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하루에 한 시간 이상 할 시간이 별 없는 거예요. 그 이상 많이 했다가는 숙제가 놓쳐지거나 그렇네요. 학원을 못 가거나 밥 먹을 시간이 거의 없어요. 맞네요. 밥 안 먹고 게임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6학년짜리 학생이 네. 그러면 한 이제 게임 2시간 하고 유튜브 2시간 하면 4시간이잖아요. 네네. 조금 많지 않나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네요. 비중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의 생활 패턴을 봤을 때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얼마큼 지장을 보는가를 계산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 육아의 신 신희진 교수님께 게임과 유튜브에 푹 빠져 사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았습니다.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부모가 아이에게 또 아이가 부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미디어를 똑똑하게 이용하기란 참 힘든 것 같은데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어떤 어려운 길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5만 가지 고민에 빠진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을 위한 조언 보따리를 한가득 들고 오겠습니다. 괜찮아? 부모상담소! 오늘도 아이들 키우시면서 고민에 빠지셨다고요? 중앙일보 헬로 페어런츠 마파클럽 게시판에 상담 사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